8.15 특집급 미찌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의 전쟁 피해만을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8.15 특집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였다, 신선했다는 소감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미찌꼬는 일제 말에서 해방 50년 후까지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정치적 상황보다는 역사 속 개인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기획 방송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을 가해자로, 한국을 피해자로만 인식하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애를 그려낸 아름다운 드라마였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